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지금 조금 부었는데, 제가 한 2주였나? 3주 전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은 그 SOP 첨삭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을 이메일로 SOP를 받아서 저와 제 친구들이 오늘 좀 같이 보면서 피드백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 친구들은 저랑은 다른 연구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고, 저희 다 각자 백그라운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라이팅 스타일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호한 스타일도 다르고 한데, 그렇게 다른 만큼 다양한 가지각색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3명의 SOP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 3분은 저희가 일단은 먼저 미리 이렇게 보고 각자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뽑았는데, 저희가 오늘 고른 SOP는 뭐 학교에서 어떻게 더잘 뽑힐 만한 SOP나 아니면 이거 너무 구려서 뽑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뽑은 거니까 그런 걸 중점을 보시면 되겠고, 지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대학원 진학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를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학교에 따라서 각각 SOP를 스페셜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참제 최대한으로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OP를 쓸때 9개 SOP를 썼고요. 각각 학교마다 쓰고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사이였어요. 학교에 맞춰서 또. 저는 SOP 3번을 골랐는데요. 제가 이 SOP를 고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SOP랑 너무 비슷했어요. 처음 임프레션이 제가 맨 처음에 SOP를 쓸때딱 이렇게 썼는데 비슷한 게 나와서 아, 이거는 내가 제대로 조언을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골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좀 순서랑 약간 하고자 하는 말들을 좀 바꾸거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제 SOP를 한번 에디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그첫두 문장이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여기 그 컬리지 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막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병을 앓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했다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문단 자체를 아예 마지막으로 옮기는 게뭐 옮기거나 좀 뒤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훅이 없어. 네, 훅이 없어요. 네, 훅이 없어요. 그래서 뭐 valuable experience 이건 진짜 좋은데 너무 좀 너무 평범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거는 거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자각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그냥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저라면 아마 이 어머님에 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옮겨서 이런 개인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됐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아니면 내가 포스터를 프리젠팅했는데 너무 그때 긴장을 해서 아 진짜 땀을 삐질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아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그래서 과학을 하기로 맞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게좀더 약간 드라마틱하게 쓰셔도 괜찮을 것 맞아. 같아요. 이분은 진짜로 저도 읽으면서 되게 퍼스널 터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데 좀 너무 너무 팩트만 그냥 탁탁탁탁탁탁 한 거라서 그거를 좀더 미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좀 팔아야 돼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역경들을 닦고 이런 거를 좀 너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팅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이팅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프로페서 AA가 같은 이 분이실까요? 프로페서네 랩에서 나온 것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이팅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니면 만약에 이 논문에 혹시 본인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들어갔다. 이런 논문에 뭐 발표를 했다라고 쓰는데 거기다가 굳이 이렇게 사이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차피 CV도 다 가지고 있고 만약에 입학 어드미션 커미티가 보고 싶으면 다 찾아서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좀 이거 말고 좀더 자세한 단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이뮤놀로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분 좀 관심사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면 되게 이분 특정 질병에 뭐가 관심 있으면 네네. 그냥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느낌이 자기도 좀 특정 분야를 고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스토리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정,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거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SOP 쓸 때 좀 일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적게 열심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네. 읽을 때 이분이 그동안 한 실험이랑 뭐 토픽을 보니까 계속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건 좋은데 뭔가 갈피를 잘 못 잡은 느낌? 근데 이게 참 재밌거든요. 왜냐면 제가 딱 이랬어요. 제가 실험실을 진짜 학부 때 제가 진짜 실험실을 3개인가 4개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주제가 진짜 다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스토리로 잘 풀 수가 있어요. 만약 맞아요. 진짜 짜맞추기를 하면 맨 처음에는 이런 실험실에서 아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해봤는데 안 맞아서 이거를 더 배우고 싶어서 맞아요. 다른 실험실에서 이걸 하고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딴 실험실에 가서 이걸 하니까 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맞아요. 수가 없는 자기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를 보시고 약간 내가 어떻게 왜 이런 연구실에 갔고 이런 연구실에 갔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스무스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연결점이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약간 와 진짜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셨으니까 너무 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가 나쁜 거는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더 주제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맞아, 나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태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 약간 부모 그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과학에 관심이 되었고 그러므로 아 대학에 가면 이런 연구를 하면 흥미롭겠다라고 한 두 문장 정도 써서 네. 막 꼭 그 연구를 할 필요 없거든요. 대학원에 가서도. 그래서 그래도 조금 그 앞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써주고 뒤에 가서 더 세부적으로 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immunology and translational research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앞에 그 어머니 disease도 얘기하셨으니까 translational research에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맞아요.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가자면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paragraph 마지막 문장에 laborator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사이언스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버토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랩보다는 그냥 사이언스라고 제너럴하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있어요. 위에 I began the lab life. 이거는 lab life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해. 그냥 join the lab 뭐 이렇게 하든지. 네. 막 실험실에 인생을 바친 건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실험실 아니거든요. 실험실 생활을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괜찮은데 맞아요. 영어로 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쵸. 사실 after finishing는 military service도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자리를 더 찾을 필요 맞아요. 아니면 그 문장 자체가 없어도 될겠어. 그냥 at the beginning 네, of my junior year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프로페서 말고 닥터라고 쓰셔도 되고 닥터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가 좋은 것 같아요. 프로페서로 뭐 프로페서로 나쁘진 않은데 조금 너무 맞아요.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프로페서 하면 진짜 해리포터 같아요. 아 전 프로페서 했다니까요. 프로페서? 스네이크 전 프로페서 했어요. 프로페서 덤블도 저는 그리고, 근데 프로페서 들어본 네. 게 진짜 해리포터밖에 없어요. 진짜요? 맞아요. 그러기는 해요. 일단 이 연구 자체는 요거를 뒤로 두 번째 아예 세퍼럴 문장으로 빼고 여기서 막 개인사를 좀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과학에 들어갔다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간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네, 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과학을 공부하고 싶고 네. 그래서 너무 면역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입학 어드미션 커미티가 읽고서는 와 진짜 패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 그냥 아예 연구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빼주시고 네.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 자체는 이 두 번 그 뒤로 뺀 패러그래프 자체는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 말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이런 연구를 한 거니까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든 게 여기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었다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궁금해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하이라이트 친 2문점? 이 전에 리뷰하신 분과 다르게 이분은 되게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일레버레이트를 되게 잘하셨어요. 저 굉장히 그거를 썼는데 맞아요. 전 그게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거 시켜서 이거 했다고 하고 실험하는 것보다 아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봤다라고 쓰는 게 더 뭐 사실이면 그게 쓰는 게 맞고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렇게 뽑아서 쓰는 게 좋아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따옴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clamation mark? Exclamation point. 저는 안 썼을 저도 텐데 저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이 유레카 모먼트? 아... 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SOP 자체가 좀 더 네. 캐주얼했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다른 SOP 자... 그러니까 다른 SOP는 완전히 너무 진짜 딱딱하거든요. 아, 진지하고 진지한데 네. 요게 있어서 좀 뜬금없기는 해요. 저는 이런 걸 비슷한 걸 썼어요. 아,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호! 이러면서 그... 엑스클레이션 마크 쓰진 않았는데 그냥 빅...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라인먼트가 온 때가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막 갑자기 호들갑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빅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브레이크스루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라인먼트나 아니면 리얼라이제이션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이분이 전반적으로 좀 통통 튀는 걸 쓰셨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 좀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훅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 톤을 전부 다 하는 게 똑같이 맞추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문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요. 뭐 내가 이런 사이언티픽 이벤트를 해서 뭐 이런 문제를 하고 이런 하이포테시스를 풀고 heartbeat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 문장들은 네. 잘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썼어요. 맞아요. 디테일하게 잘 쓰시고 이런 하이포테시스를 공부를 했고 나는 확실히 이런 일들을 했고 막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티는 전혀 안 나요.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 I felt like I was walking on air 다음 문단이거든요. 네. 또 너무 신났어. 네, thanks for my contribution. 이것도 좀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I felt like I was walking 그러니까 on air 이거는 빼면 뭐라 해야 되지? 잘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조금 awkward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컨트리뷰션이 너무 아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 물론 그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이게 한국 문장으로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I contributed to 네. making 막 뭐 finding to stuff I contributed to assisting 맞아. 맞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가 뭔가 어긋난 느낌이에요. Other members make an intriguing finding in cell cycle check and research. 뭐 이런 아, 저 그리고 이 여기 문단 첫 번째 네. next for experience in cancer research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 좋을지도 모르겠.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뭐 immunology check, 그다음에 머신 뭐 check, 그다음에 이제 cancer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크리스 씨가 얘기하셨던 대로 그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 처음에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은 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 부분 같아요. 맞아, 뭐 실험을 배우러 갔다. 네. 1년 전에 실험실 맞지 않았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어 될 것 같아요. 네, 뭐 커넥팅 센텐스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까 그 스토리를 들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지 이누비터, 뭐 IL알파, 베타 이런 거 했으면 약간 캔서랑도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다음에는 이게 캔서에는 어떻게 뭐 매니페스트가 될까 해서 캔서를 했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 프로페서 AAA를 어떻게 찾게 됐는지도 네. 좋게 뭐 수업에서 들어서 아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네. 좋기를 했다. 학회 갔는데 막 뵀다. 아니면 논문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연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연구를 즐겁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장 마지막에도 와 너무 인터레스팅 했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거는 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드미션이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과학 덕후 같아요. 맞아요. 과학 덕후가 되게 전반적으로 성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말 써놓으면 이거 이 문장도 똑같아요. I am specifically interested. 네. 왜 갑자기 specifically하게 interested가 되셨죠? 맞아요. 여기도 갑자기 좀 뜬금포로 나왔어요. 맞아요. 왜 갑자기
그 전에 했던 익스피리언스를 다 컴바인해서 네. 내가 생각해본 결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좀 메뚜기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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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뛰었어 한 번 더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 문장에 써있는데 Multidisciplinary Focus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아, 좀 여러 걸 한 게 좋기는 한데 이거를 좀 더 잘 풀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계속 맞아요. 얘기하는 말이지만 너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를 풀어나갈까 맞아. 그리고 여기서 그 교수님들 이름 떨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좋아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지원할 때도 제가... 이메일도 다 뿌리고 저도... 이메일 답한 교수들 이름만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필드는 좀 맞춰줘야지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그래. 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다음에 로테이션은 뭘 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어차피 결정은 맞아요 상관없거든요 뭔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여기 다섯 명을 떨구셨군요 다섯 명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줄이시거나 아니면 두 명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한 명이나 두 명은 아 이런 연구는 확실히 해본 적 없지만 이것도 파스블리하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어, 그거 좋네요 라고 쓰면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확실하게 아 이 다섯 명이 너무 좋다 네. 어, 왜냐하면 이 다섯 명이 학생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맞아. 지금 다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리타이어를 했을 수도 있고 모르거든요 그 이름을 거론한 그 문장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intrigue me 여기까지요? 네, intrigue me까지. 네, 맞아요. 이 다음 문장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narrow down 하시게. 네, 다섯 명은 너무 많아요. 그건 인정해요. 세 명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저도 세 명. 그리고 이 final goal 이 문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미래에 관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예를 얘나 Third World and Developing Country 이런 얘기는 저도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전 Help People부터 다 뺐으면 좋겠어요. 네, Help People 아예 네.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패션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좀 너무 뜬금없이 왔어요. 뜬금포인가요? 이 앞에 왜냐면 뭐 그 volunteer experience나 이런 거를 강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teaching 네, 얘기는 좋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postdoctoral 하는 것도 좋고. 저 좋아요. 아카데미아 포지션 이런 얘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도 네네. 이거 왜냐하면 미래 플랜을 쓴 거거든요. 나는 맞아. 미래 이런 일을 꼭 할 거다. 맞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아 이 사람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또 던져주.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자리가 있으면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를 더 파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일 기억에 잘 남는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라 마지막 문단이라서 Creative and vivacious environment of Baltimore 네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Brilliant student도 솔직히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좀 그러니까 좀 Starting line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Starting line도 이상한 그러니까 학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저가 네, 여기 학교에 들어온다고 해서 Brilliant한 Starting line 뭔가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절대 네 맞아요 이건 좀 And I would also 그 디사이드를 하셔야 될 게 학교를 찬양할 건지 프로그램을 딱 떼서 프로그램만 찬양할 건지 그거를 좀 먼저 네.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브로드하게 이 학교 너무 좋고 막 이제 내가 원하는 멀티디시플리너리 할 수 있고 거시기다 그리고 내가 뭐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파던지 아니면 뭐 여기는 병원이 있으니까 완전 트랜슬레이션하게 할 수 있다 이걸 하던지 아니면 맞아요. 이제 프로그램 딱 떼서 내가 원하는 수업들 있고 패컬티들 있고 그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분위기 너무 좋다 해서 프로그램을 찬양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오 이거 잘한다 뭐 이런 뭐 strongly support me for future endeavors 뭐 이런 댓글 쓰지는 마시고 그냥 방금 생각하는 거 느낌만 보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 두 문단 사이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문단이요? 요 두 사이에 네, 그러니까 학교를 연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Professor A의 뭐 요 다음에 그 문단을 넣고 그래서 막 Future 이렇게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 병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좀 더 풀어야 되죠. 그 앞에서 풀었어야 앞에서 풀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뭐 캐릭터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네. 뭐 오버를 네. 저는 만약에 순서 바꾸고 조금만 손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 그 네. 길이도 뭐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 무장 나올 것 같아요. 길이가 조금 길죠. 네. 길이를 잘라야 되면 일단 과감하게 인트로를 잘라야 돼요.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훅으로 쓰시려던 부분이 사실은 그 어머니 집
그 디지스가 아니라 그 엘비 락토바실러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큰 임팩트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굳이 없어요. 차라리 약간 그 유레카를 훅으로 쓰겠어요. 그렇게 리서치 관련된 훅을 쓰고 싶으면.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되게 긴데. 저는 이거 다 지워도 된다 생각. 저도 만약에 이거를 진짜 쓰시고 싶으시면 그 뒤에다 써요. 뒤에다가 이 교수들 이름 다 떨구고 나서 이 학교가 너무 좋고 내 파이널 골이 있는데 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페일리언데 뭐 페일리어 이런 경험을 했으므로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쓰면 이제 랩업 할 때 네. 근데 좀 많이 짧게 너무 많아요. 한 두 문장으로 뭘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연구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맞아요, 포스터를 맞아요. 발표했는데 여기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런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줄이면 사실 정말 괜찮은 네, 길이에요. 이 부분 줄이면 좋아. 좀 이게 길기는 한데 유로도 한 페이지 유로는 저는, 한 페이지거든요. 저는 한 페이지에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줄이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이 락토바실러스는 가야 됩니다. 진짜 가야 돼. 아 저도 이거는 빼는데 찬성. 한 페이지면 연구도 쫙쫙쫙쫙 빼야 되고 컨클루전에 학교 찬양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맞아요. 형은 제가 작년에 SOP를 쓰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느낌이 진짜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좋은 트랙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르가나이즈 하시고 좀 더 내용 붙이시고 살도 빼시고 그러시면 좋은 SOP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도 진짜 많이 하셨고 진짜 연구에 관한 열정이 진짜 잘 드러나는 그런 SOP였다고 생각해요. 파이팅! 좋은 결과 바랍니다.